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YTN 라디오를 듣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앱 ES를 검색해 설치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YTN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ES를 설치하시고 회원에 가입하신 뒤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의 초대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공구사오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영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 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영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 한강에 묻혀있는 쓰레기가 무려 2,300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꾸준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유속 때문에 그 과정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수중 쓰레기 어느 정도 있고 또 얼마나 제거가 됐는지 한강산업본부 운영부에 있는 이재덕 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강 쓰레기 하면은 물속에 있고 또 부근에 있는 쓰레기를 다 말하는 거겠죠? 아, 수중 쓰레기는 그 한강 밑에, 예? 한강 아래에 있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쓰레기별로 그럼 제거하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좀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한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수상 쓰레기, 수중 쓰레기, 이제 둔치 쓰레기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 수상 쓰레기는 저희가 대부분 청도선을 활용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중 쓰레기는 잠수 작업을 통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둔치 쓰레기는 시민이 이제 한강 둔치를 이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쓰레기로서 청도선이 네.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그 물속에 있는 쓰레기를 없애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그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아, 저희가 이제 2010년도 용역 결과 보고 2,300톤이 이제 추산이 되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중에, 금년까지 예. 300톤을 제거를 하고요. 예. 그 다음 2014년 또 2015년 나머지 1,00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매우 엄청난 양인데 주로 어떤 종류의 쓰레기던가요? 저희들 그 수중 쓰레기는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량으로 이제 볼 수 없고요. 예. 그런 이제 그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뭐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예. 타이어 등 이제 교통수단에서부터 가구, 플라스틱, 공병, 뭐 천조각, 캔, 나무 조각 수중 쓰레기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예. 그게 다 누군가가 버려서 생긴 거겠죠? 아, 뭐 투기로 발생한 쓰레기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네. 쓰레기 이제 저희가 쓰레기 투기 감시와 더불어서 이제 시민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투기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최근에 그 녹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쓰레기도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까? 전제 녹조는 그 주로 생활 폐수, 생활 하수하고요. 예. 뭐 도로, 농지, 산지 등에서 이제 오염면에서 발생한 질소인 등이 한강 유입에 이제 다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적당한 햇빛과 수온이 따라서 발생하는 건데, 저 수중 쓰레기는 대부분 이제 무기물로 되어 있어요. 녹지 않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예. 그 녹지 발생과는 이제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인체의 유해성 여부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정쓰레기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물의 녹자는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쓰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는 뭐 유해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수중 쓰레기의 수거 방법 직접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저기 현재 그 수중 쓰레기는 예산 사업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경영하고 수거하고 있는데요. 예. 예산 사업은 저 전문 용역체 수거를 하고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는 저희 이제 민간 단체하고 우리 직원이 이제 구성된 잠수팀에서 하는데 수중 쓰레기는 이제 대형 쓰레기에 있어요. 그래서 잠수해서 또 크레인에 들어올리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2010년부터 이제 1,300톤은 추가했는데 그게 24억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고요. 예. 나머지 1,000톤, 그래서 23억이 15년까지 소요될 예정이고요. 네. 뭐 내년 2014년 수정 수거에는 약 11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 최근에 뭐 그 무상보육이다 해가지고 서울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은 쓰레기 수거도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시민들의 수질하고 정권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생활에 관련된 그 예산이기 때문에요. 네. 그중에서 2014년 11억 7천만 원의 소요가 예정되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수계금에서 지원하는 3억 7천만 원이면 이 확보가 됐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8억 원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한강 수중 쓰레기 2015년이면 이제 대충 제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쓰레기 수거 계획이 마련돼 있겠죠? 그러면요. 예. 저희가 이제 계획상으로 2015년까지요. 근데 예. 거의 이제 그 용역 결과 2,300톤이 이제 거의 제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앞에서 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 수중 쓰레기의 원인은 주로 이제 그 홍수 시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예. 전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예. 지속적으로 좀 이제 그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2015년 수거 완료한 다음에 예. 면밀하게 수중 쓰레기를 그 재조사할 겁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수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제거할 생각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강산업본부 운영부의 이재덕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손안의 라디오 YES YTN 라디오 앱 YES가 드디어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YES를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주름교 추억콘서트 팔로우 입장권을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YES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YES! 시간입니다. 오늘 박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석이요. 참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명절이지만 추석이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인데요. 네. 서울 연남동에 있는 연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예절 강좌를 열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연남 글로벌 빌리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아무래도 언어의 문제일 텐데요. 네. 일반 어학당과는 달리 무료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이고요. 네. 또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곳이고요. 또 상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서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를 배워봤습니다.
청년 여성문화원의 예절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청년 여성문화원 예절 전문 강사 권금선 씨에게 어떤 교육인지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살면은 우리 문화도 중요하고 예절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절 중에는 가장 기본이 인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법.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우상에 대해서 할 때 한복은 어떻게 이제 입는지, 입고 행동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한복 예절과 인사 예절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인들과 만났을 때 동질감 같은 걸 느끼겠죠. 한국인의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댁에 어르신이 계신다든지 그럴 때 우리 한국 인사를 하면은 앉아서 절을 하면은 외국인이라는 이런 그 느낌보다는 아우 굉장히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익혀서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보다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수업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배웠습니까? 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학생들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복 입기 체험을 해봤고요. 한번 입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복 입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네. 여성분들의 경우 옷걸음 매는 것도 정말 배워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복 입고 옷걸음을 또 매보고 또 한복 입으면서 우리나라 복식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네. 다도도 하고 윷놀이 등을 하면서 명절을 먼저 경험해 봤습니다. 현장 소리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말 다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고유한 의상의 한복입니다. 네, 치마 해보세요. 치마. 일단은 평결부터 여자 평결 오른손을 오르세요. 오른손을 손끝을 감싸듯이 해가지고 요 배꼽 있는 위치 뒤꿈치를 살짝 붙이고 상체를 반듯하게 하고 예. 여기 보시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당기면은 네, 아주 흥겨운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게 노시길래 여기서 평소에 같이 교육을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국적도 다 달랐습니다. 뭐 베트남, 일본, 대만, 뭐 태국, 홍콩, 중국 등등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정말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나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이번 명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임설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2년 되었어요. 대만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좀 다르죠. 한국처럼 이렇게 설 그런 거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배우고 있어요. 명절은 한국의 모양새인가 가족 생각하나요? 생각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해요. 저는 중국에서 온 슈린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아니에요. 아직 멀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됐어요. 친구 맞는 편이 아닌데 근데 한국 친구 좀 자주 어울려요. 많이 집 생각 많이 들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요. 많이. 네. 조금 마음이 좀 저는 얘기를 나누기 짠했어요. 예, 명절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한국 친구들은 거의 다 가족을 만나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고향에 내려가고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짠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 생활을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추석에 색다른 계획을 세우신 분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만난 여성분 중에요. 대만에서 온 젊은 친구였는데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따라서 대만에서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절 공부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절이 쉽지가 않은데요. 큰절, 평절 배우면서 이거 배워서 이번에 꼭 인사를 절로 올리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명절에 친구와 함께 한국 지방 곳곳을 여행하겠다고 해서 사실 명절이 민족의 대이동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때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움직이는 법도 알려줬고요.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수업을 끝낸 학생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수업 끝내면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송편도 먹으면서 또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수업을 끝난 학생들의 소감 들어보실까요?
원래보다 많이 알게 됐어요. 한복 입어보니까 예뻐요. 아까 차를 만드는지 그거 배웠을 때도 좋아요. 입어보니까 한국 사람 느낌이 더 들고 진짜 좋아요. 예뻐요. 색깔이도 디자인도 편해요. 편해요? 네. 네, 편해요라고 물어보니까 한복이 편하다고 해서 어머 이분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도 한복 입어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인터뷰 중간중간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계속 핸드폰 사진기로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이분들이 한복을 입고 계속해서 자기 모습을 찍어보고 뭐 차를 따르면서 나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이걸 추억으로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한복을 입거나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거는 한 번의 체험이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체험이 아니잖아요. 네. 빨리 적응하고 또 이번 한가위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젤까지. 더뉴 아반떼 탄생. 현대자동차. 머신없이 필요할 땐 맨메이드라지요. 잘 만들면 가득가득 본인의 옷집으로 맨메이드라지요. 웰메이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구상중공업.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프리카의 황금 아르간나 320개를 손으로 갈아 120시간 자연 발효레인을 구하면 수분은 오래 가고 영양은 더 깊어지죠. 수분 가득 황금 엠팔 아르간나 속도 2엠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사방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이엘스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사업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YTN 앱 ES 설치하신 뒤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은데요. 그중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신익수 씨인데요. ES 너무 좋아요. 이젠 스마트폰에서 어디서든 청취 가능하니까 무척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에서 운전 중에 YTN을 청취했었는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청취할 수 없었거든요.
또 장혜원 선생님, 이젠 YTN 방송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편리합니다. 아, 그리고 구보소 씨요. 일산에서 택시 기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 5일 일산에서 열리는 조영필 콘서트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수행승려 모임인 전국선언수자회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승총무원장 재임 시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수자회는 도박과 폭력, 부패, 술집 출입 등 부끄러운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자승원장 재임을 막기 위해 15일째 무관과 단식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정치적 수사로 변명하며 요지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승원장이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반드시 재임을 맡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승스님 계열 중심의 동창 모임 불교광정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자승스님을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청계천 일부 구간의 보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집중호우가 예상돼 청계천 시작지점에서 고산 자교까지 보행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최대 131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늘 새벽 3시 50분부터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외곽순환도로 장수나들목 부근에서 1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피하려던 승용차 두 대가 뒤이어 추돌하면서 23살 강모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지하 1층 신문 배급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천장에 형광등만 태우고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문학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예,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콘서트 시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인문학과 교양과 성찰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인문학을 통해서 교양을 쌓고 또 성찰의 힘을 기르고 성찰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양인이 되자 뭐 그런 뜻인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 특히 네. 상품의 거래 행태를 예로 들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앵커 선생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지금 뭐 방송 중이라 바깥에 두었습니다. 예. 예. 공짜 폰입니까? 아, 거의 공짜 폰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공짜 폰. 맞습니다. 예. 실제로 공짜일까요? 글쎄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 거래 모습을 보면 예. 바로 이런 핸드폰 거래도 대부분 공짜다, 예. 위약금을 물어준다, 심지어 현금을 얼마 준다, 예. 핸드폰을 사게 되면 등등해서 상당히 일종의 거품이 있는 거래 방식 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핸드폰을 바꾼 지가 한 3년 됐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게 폴드 핸드폰이라서 예. 밖으로 학교 앞에 있는 핸드폰 가게에 갔더니 예. 최근 이제 제품으로 바꾼 걸 설명을 해주는데 예. 상품 가격부터 사용 시간, 거래 기간 등등해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예.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다음에 잘 아시는 분하고 같이 오겠다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상태도 핸드폰을 못 바꾸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상품 거래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광고나 그 마케팅 분야에서는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정당한 거래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물론 그렇게 해명하겠죠. 네. 예. 그런데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거래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핸드폰 가격은 얼마? 예. 그리고 월 사용료 얼마?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격이 50만 원이다. 예. 만약에 월부로 하면 월 50만 원씩 5개월이라든지 예. 5만 원씩 10만 원씩 5개월이라든지 5만 원씩 10개월이라든지 예. 그리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작게 쓰면 5만 원, 예. 많이 쓰면 1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살지 말지 예. 아니면 일시불로 할지 할부로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쉬울 텐데 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사회가 거래 질서가 형성됐는지 예. 이 문제를 이제 인문학적 콘셉트 소재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예. 예. 그 최근에 그 주변에 이제 핸드폰을 새로 사게 되면 예. 우리가 흔히 물어보죠. 핸드폰 새로 샀네. 예. 그러면 대부분 공짜폰이야. 뭐 이렇게 예.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정말 공짜입니까? 예. 시장에서 상품의 이런 거래 질서가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방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있으면서도 공짜폰이다. 예. 예. 그리고 거래 질서나 생활 방식이 서로 뻔히 알면서도 예. 공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현금을 준다든지 위약금을 대신해 준다든지 등등 해서 예.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단순히 하나, 이 핸드폰이라는 하나의 상품만이 아니라 예. 많은 거래 방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거의 시장 거래 질서에 세뇌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그 국어사전에서 공짜라는 뜻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결국 낼 것 다 내고 예.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속고 속이는 거래관계 뭐 이렇게 예. 바꿔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시장의 거래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 방송국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든지 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전기를 예. 타고 오는 이게 전부 거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예. 이렇기 때문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이걸 바꾸어 말을 하면 예. 우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부정직한 거래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예. 뭐 좀 의심을 하면서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군요. 예. 그런 사례라면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꽤 많이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님 혹시 착한 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뭐 착한 뭐뭐뭐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예. 착한 고기,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예. 등등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새 예, 또 착한이라고 예. 하는 게 상품 거래 예, 관계로 어떤 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꽤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죠.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상품 거래에서 상품 명의라든지 거래 방식에서 아주 이 우리 사회를 휩쓴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좀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네. 모든 상품이 웰빙 상품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네.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어원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인사말 앞에 안녕하세요. 그럼 네. 이제 그 말미에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 라고 할 때 쓰던 용어가 웰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녕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게 상품으로 되면서 뭐 심지어 웰빙 설렁탕까지 있었던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생활에 실제로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정말 좀 질적으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네. 용어들이 상품과 거래 질서 속에 들어오면서 네. 우리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바로 이 착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이나 지금 현재 착한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지 않는 고기, 네. 가격, 뭐 가게들은 전부 나쁜 고기, 나쁜 가게들이라고 해야 한다는 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바로 이 착한이라고 하는 것이 웰빙에서처럼 상품이나 거래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맥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모든 고기가 모든 가격이나 거래 방식이라든지 이 가게 등등이 모두 착한 거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구태여 수식어가
부식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네. 나쁜 고기가 발견되고 나쁜 네. 가격, 정말 잘못된 속임 가격이 있다면 네. 그때 사회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네. 받고 그래서 고치게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의 경우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묘한 사회적 생활 방식 현상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착한 게 드물고 상식이 없고 비정상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라면 정말 그 사회 오히려 나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이 거래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성찰적 의미를 되새겨볼까 뭐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착함을 사례로 주셨는데 네. 또 다른 사례 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예, 저는 이제 등산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네. 그 아이스크림을 네. 아이스크림을 간혹 하나씩 사 먹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친구하고 둘이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하나씩 두 개를 샀는데 네. 그 가게에서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우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저도 하나 필요하고 친구도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꾸 하나를 더 줘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우리는 두 개밖에 필요 없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1은 이전에 제가 조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드린다 뭐 그런 거래 방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제 스타일도 그렇고 뭐 사내 방식이 그래서 물건을 잘 살 줄을 모릅니다. 예. 잘 살 줄 모르고 사면 집에 가서 뭐 바가지 썼다고 욕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제가 아, 왜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더 주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을 깎아서 네. 두 개 사면 정상적 두 개의 값을 준다면 그 일상적으로 사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와서 사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핸드폰 공짜 얘기라든지 착함이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마 제가 거래하고 있는 그 속에서 네. 이런 정도니까 아마 실제로 이 거래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네. 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말씀 도중에 잠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뮤지컬 제작 현장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을 본다면 관객들이 좀 헷갈릴까요? 뮤지컬 나라라 박씨가 다음 달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재공연됩니다. 나라라 박씨는 뮤지컬 제작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고대 소설 박씨 부인전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배우, 스태프가 올리는 공연 이야기가 공존하는 극중국 형식인데요. 올해 초 대학로에서 출연해서 90% 이상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 공연은 배우 홍윤희 씨와 엄태리, 김희삭, 김용남, 정동섭, 문혜원, 이지숙 등 쟁쟁한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컬처트리였습니다. 네임문화 콘서트 우기동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정직은 간단하고 단순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복잡하면 오히려 좀 꾸밈의 가능성도 있고 또 꾸밈은 사람을 현혹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래관계 이런 사회적 의식이 그 무심코 이렇게 퍼져 있는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앵커스님 말씀하신 대로 정직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경향이 있죠. 예. 꾸밈이 많으면 노림수, 속임수의 위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이런 사회 현상, 그 사회 현상의 원인은 그 일단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 만능이라든지 예. 경제적 이해관계, 또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 뭐 등등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인문학과 교양과 성찰의 관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너무 물질, 돈, 경쟁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예. 또 세상살이의 그 다양한 일,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되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말하자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찰의 그 능력, 다시 돌아보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하지는 않았나, 속이지는 않았나, 네. 마음 자세는 제대로 갖췄는가, 행실은 좀 빨랐는지 이런 걸 되돌아보는 그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네. 그 능력을 발휘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찰의 능력과 자세를 좀 망각했고 아니면 상실했거나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의 그 성찰의 힘을 그동안에 이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그 경제적 관심 때문에 완전히 해체시켜버렸는지도 모른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예로 든 그 공짜, 뭐 착한, 뭐 네. 웰빙, 뭐 이런 정상적 가격 등등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네. 좀 그런 문제들을 성찰적으로 좀 고민해볼 네. 생각을 그 못했는데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든지 생활의 주위를 한번 좀 돌아보고 예.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예.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예. 그게 바로 인문학적 성찰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죠. 그렇다면 그 최근에 예. 우리 사회에서 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과 관련한 동향이랄까, 그런, 예. 뭐 혹은 분위기를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그 대학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쳐와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그 인문학 중심의 학과를 통폐합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강좌가 열리고 특강이 열리고 인문학 독서 토론을 하고 고전 읽기를 하고 또 지금 이 방송 프로가 예. 인문학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문학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 예. 그 이 묘한 이중성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점검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을 하는 반면에 또 이 우리 사회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떻게 그렇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대학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문학이라고 하는 전공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학문 분류 체계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면 대체로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 라든지 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게 되면 전공 영역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기능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말하자면 인문학을 공부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없다. 네. 다시 말하자면 취업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회피할 수밖에 없고 네. 전공하는 학생들이 줄게 되죠. 네. 그리고 서백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네. 하는 대로. 그렇지만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에서 네. 철학의 고대 히랍 철학을 연구한다든지 공자나 맹자와 같은 우리 고전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네. 연구한다든지 뭐 14, 15세기 중세에서 농민전쟁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연구는 필요하지요. 그것이 네. 또 삶의 영역 속으로 교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겠지요. 네.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단 대학에서 전공 분야에서의 인문학 위기가 온 것이지요. 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 추세에 의하면 대학에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양교육을 살리는 추세가 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버드 대학이 30여 년 만에 몇 년 전에 인문학 중심 교양 과정을 이제 개편을 하고 네. 그 유럽에서는 그런 인문학 중심의 교양 과정을 지속적으로 더 유지하면서 강화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후만타스 칼리지를 통해 갖고 인문학 중심의 전면 개편 네. 개편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문학이 전공 영역에서의 위기가 실제로는 네. 학문 분류 체계상 이공이다 의학이다 인문학이다 나누었지만 네. 삶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네. 또 삶을 서로 나누고 성찰하는 그것은 어떤 전공을 하든 우주과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천문학자가 되든 네. 체육인이 되든 실제로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양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대학에서도 자리를 잡아가야 하고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크고 사회적 관심의 인문학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내 산업화 이후에 돈씩 돈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게 사는 삶이냐 말이지. 그럼 제대로 사는 삶이 뭘까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망각하고 상실하고 해체됐던 그런 성찰의 힘을 그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 인문학적인 이 관심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그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각각 어떻게 그 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이제 그런 성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는데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의 범죄를 지키고 휴지를 줍고 침을 뺏지 않는 건전한 시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진득하게 하고 있는지 세상의 일이 또 올바르게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바로 그게 교양이 활지금의 교양이고 그런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YTN 앱 ES를 설치하신 뒤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씨 보내주셨는데요. YTN ES 너무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덕수 씨 늘 YTN을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새로 앱을 설치하고 편하게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YTN이 되길 기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정규령 씨, 미국 시애틀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참 잘 들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남명식 씨, 예수로 다시 태어난 YTN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조민호 씨, 외국 나가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학렬 씨는 조용필 콘서트 가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하셨고요. 이어지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영필 콘서트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YTN 앱 ES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